무단 침입에 폭행에 재물손괴까지 두 분이 이거 합의 못 하시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아시죠? 보호자십니까? 아, 네. 당신이 그 유명한 효심 씨? 아, 여기는 피해자인데요. 그 원만한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좀... 처음 뵙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놈의 기집애가 왜 엄마한테 소린 지르고 난리야? 도대체 왜 또 돈을 빌린 거야?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나랑 약속했잖아. 누가 너 보고 갚으래? 이번엔 엄마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. 너한테 손 안 벌려. 근데 왜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들어? 내 재직 증명서 효도 보안업체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떼다 준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왜 또 인장서에 있냐고? 아유, 효심아. 그게 말이야. 굳이 신부살이 너희 아버지 있는 데가 안다고 해서 말이야. 엄마 또 신부살 찾아갔었어? 엄마 거기 발 끊기로 했잖아. 엄마! 네 아버지 찾기만 해봐라. 그깟 300만 원이 대수인가. 어? 지금 어디서 어떤 년하고 살림 차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찾기만 해봐. 내이 연놈들을 쫄딱 거지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니까. 뭘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. 아빠 집 나간 지가 언젠데.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이제 그만 잊고 살라고 했지?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뒤수습해야 되는데? 엄마랑 효도 사고 칠 때마다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. 엄마 나 진짜 피트니스 그만두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? 어? 이런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. 남편 보고 없는 년이 무슨 자식 복이 있어. 남편이라는 착자는 새끼들 주렁주렁 놔놓고 온다 간단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, 딸년이라는 것은 그깟 300만 원 때문에 GM이를 아주 쥐잡듯이 잡네. 아이고 내 팔자야, 아이고 내 팔자야, 아이고 내 팔자야. 그만해. 일어나. 서울 가서 얘기해. 할머니 가요. 그만하라고.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니까. 그러면 이제 밥은? 차 밀려요. 빨리 가야 돼요. 야, 늙은이들을 꼭두 새벽부터 데려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서울로 간다고? 너희끼리 싸우고 난리 치고 벼락을 치더니 이제는 밥도 안 먹이고 그냥 간다고? 싫어. 나 바닷가에 왔으니까 회 먹고 갈 거야. 회 사래.